정말 이상하네. 뭐가? 아니, 카페 로그인 좀 할랬더니 자꾸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나오잖아. 컴퓨터 잘하는 네가 어떻게 좀 해봐. 네 기억력이 안 좋아 까먹은 비밀번호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야, 근데 너 아이디가 스피드놈 815? 아주 대한독립 만세네. 야꼬보! 핸드백 맞을래? 아니, 빵 사올래? 뭐야? 실실거려? 너지? 조영민 너냐? 고준 너 맞지? 잡히기만 해. 한대. 아니 100대 가는 줄 알아. 한대. 아니 100대 맞는다. 걔 이제 한대만이란 이름도 100대만으로 바꿔야 한다니까. 그러다 범인 잡히면 어쩌려고. 운영된 시간이 올라온 걸 무슨 수로. 꼬마 빌 게이츠 소리 듣는 나라면 모를까. 아휴, 잘난 척은. 천하의 한 대만이 열받는 거 보니 내 속이 다 시원하더라. 과연 운명의 범인은 또 한 대만을 열받게 할 것인가. 야, 한 대만! 한 대 맞을래? 내가 방 들래? 네가 진짜 범인이기만 해봐. 그땐 진짜 한 대 맞을 줄 알아라. 오줌 싸기다 겁쟁이 주제? 아이씨. 네가 우리 학교에서 컴퓨터 제일 잘한다며? 나 좀 도와주라. 아니, 나 좀 제발 살려주라. 응? 무슨 일이야? 사건이 접수됐어. 한 대만의 신고야. 그래? 얼른 포도레 대장을 부르자. 대장! 출동! 어린이 수사대 마라.
어린이 시절에 고! 사건이 접수되었다. 근데 대장, 이런 것도 사건으로 볼 수 있나요? 그냥 인터넷으로 좀 놀린 것뿐인데. 사이버 모욕은 엄연한 범죄다. 사이버 모욕? 그게 뭔데요? 사이버 모욕이란 사이버상에서 상대에게 욕설을 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거다. 사이버문과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대체 범인을 어떻게 찾아낸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건이라 수사가 힘들 것이다. 강해지 대원과 마라돈 대원은 용의자 조사를 해보고, 한기억 대원에겐 나의 단독 지시가 있다. 이번 사건을 관여하게 된 사이버 범죄 수사대의 ID 추적 프로그램이다. 자칫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민감한 프로그램이라 한기억 대원에게만 접근 권한을 주겠다. 야! 잘한 네가 어떻게 좀 해봐. 야, 근데 너 아이디가 스피드놈 81호? 천하의 한 대만이 열받는 거 보니 내 속이 다 시원하더라. 그럼 마라돈이 범인? 과연 마라돈이 범인일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